네, 여러분, 저희 빅스는 지금 필리핀에 와서 망고 썰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짜잔! 여기 망고 있어! 망고가 망고 있죠. 망고, 구아바 구아바, 네. 망고를 유혹하네. 딱 딱 걸렸네. 맞아, 네, 이거. 자. 아, 그래요? 여기 지금 저희 빅스 4명이 켄과 라비의 방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두 분은 바다 보러 나갔어요. 네, 바다 보러 간 것도 빅스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두 분이 바다를 보러 간 사이에 저희는 이렇게 망고 썰기 어렵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망고 보시면. 썰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망고 썰기의 표본,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까 알려주시고 가셨는데, 썰어주셨어요. 이렇게 3등분하고 가셨습니다. 생활방송 진행 중이고요. 네, 다들 지금 생활인데, 잘생겼네. 근데 이 망고가 저희가 알던 망고 같이 안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그 만화에 나오는 망고 같이 안 생기지 않았어요? 뭐? 아, 망고 그거 상상하는 거구나. 그건 다른 건가? 그 만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망고가 조금 이렇게 각자 나라마다 달라요. 망고가 생긴 게. 아, 그래요? 망고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네. 되게 동그랗게 그 색깔은 똑같은데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어요. 망고가. 그리고 망고가 이 노란 색깔 말고 또 다른 망고 색깔이 있는 망고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네. 하와이 같은 맛있네요. 데도 색깔이 되게 독특해요. 맛있는데 약간 망고가 원래 굉장히 달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쉬워. 덜 익은 건가? 색깔이 약간 쉬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망고를 썰기만 하고 먹는 건 양보합시다. 아, 뭐 우선 저희가 썰라고 모인 거긴 하기 때문에 아, 아이고 잘 먹네. 자, 자, 망고를 이렇게 썰어 볼게요. 그래요. 네, 갑작스럽지만 네, 지금 켄씨 망고를. 생얼인가요? 저 지금 생얼입니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자, 망고를 이렇게. 물어본 건데. 감사합니다. 대답하네. 자, 이렇게. 벌써 1등분 썰었어? 잘라서. 손 씻었나요? 저 씻고 왔습니다. 평소에 과일 잘 드시나요? 저는 평소에 과일. 저는 데뷔하기. 거기까지. 거기까지 라비 형이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하면 돼요.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썰어도 되고, 네, 우선 방금 보도록 혁신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혁신적. 예. 혁이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혁신적이게 혁이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이상한 거 보잖아. 하나, 둘, 셋. 셋. 우후! 빔싸 빔. 울트라. 빔은 어떻게 써요? 빔싸. 나도 몰라. 안 봤어. 빔 쏘면 형이 해줄게. 빔는 빔싸. 거밖에 몰라. 빔. 아니야, 네가 망고 빔 해봐. 아, 그렇게까지. 망고 빔. 한번 해봐. 망고 빙수. 망고 빔. 받아줬어. 아, 레오 씨 도전에 시작하고 계시군요. 약간 혁신. 아, 껍데기 벗긴가요? 껍데기 벗긴가요? 뭔 말이야? 껍데기만 벗겨서 지금 먹는 거구나. 한번 비위생적이야 보이지? 나도 망고 먹으러 왔어. 달지. 자, 보시면은 자, 켄 씨의 도전입니다. 이거를 원래 이렇게 썰어야 안 돼. 잘리는데 아예 썰려. 원래 썰려. 이렇게 썬 와, 다음에 김밥 썰듯? 자, 보면은 이렇게 고구마 썬 같아, 고구마 다음에 같아, 고구마 같아. 이거를 호박고구마. 원래 오. 망고 폭탄 속으로 때려서 골랐어. 망고. 오, 라비의 메소드 연기. 망고. 뭐 메소드. 망할 것 같은 망고. 저는 네. 이렇게 작사 작곡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는 안할 거예요. 자, 자, 그냥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네, 저는 알려주신 대로 저기요, 알려줘. 레오 형님. 아, 뭐 망고를 썰땐 망고라고 외쳐줘야 잘 썰립니다. 아, 진짜요? 하나, 둘, 셋. 망고! 뭐야, 야, 진짜 씨잘 썰렸어요, 이렇게. 망고. 깔끔깔끔. 이럴 때 부드러우니까 부드럽게. 맞아, 근데 저도 망고. 식당 가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오, 잘해. 망고 껍질만 빼고 이렇게 먹잖아. 너무 나 기절하니. 그걸 사장님인 줄? 적성을 찾았어요. 헐. 나 나중에 망고 사업한다. 스타라이저로 대박. 얘 망고 데코레이션 막 놀러 이런 거. 오세요. 망고 사업하면 망함. 야, 이건 진짜. 아, 자, 최고다, 망고. 라비 이 정도면 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아. 여기부터 망. 망고 먹고 싶니? 고. 고고고! 오호. 망! 망했다. 망했다. 아니 망했다. 왜? 아, 망했다는 줄 알고 왜? 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 망했다. 아, 망했다고 하시는 줄 그만. 망! 망설이지 마. 고! 나 너무 슬퍼서 못하겠어. 나 형들을 이제 옆에서 바라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잠깐 나 자 마음의 시간을 좀 줄. 여유의 시간. 3, 2, 1. 잠깐. 자 켄 씨, 망고로 이행 씨, 저희 빅스 세 명이 사실상 다 망쳤기 때문에 켄 씨가 재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라이즈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 네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망 할까요? 어 해. 망. 망고. 망고. 고! 고아! 고아! 곱다! 곱다! 망. 망고. 망고. 자, 안정하게. 자, 띄워주세요. 고. 고. 고민한다. 고민. 망고. 망고. 다시 한번 읽어줄래? 저렇게 5초. 제가 소설할게요, 저. 시작해주면 제가 될게요. 시작! 1 뭐가 망고일까? 3 4 5 뭐가 망고? 이게 두 개가 망고지 뭐가 망고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뭐해? 이제 뭐 해야지? 해야지 멘트. 알통 근육문 망고문 고망문. 너무 왜? 개그맨 분들이 힘들걸? 우선 형은 가수야. 형은 우선 제가 볼 때 형은 레오 형을 웃겨라가 실패의 요인이 아니에요. 형은 그냥 모두를 웃길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했을 때나. 저희가 그 필리핀의 석양의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닐라 베이에 왔어요. 제가 나서 처음 와봤어요. 좋지, 나오니. 나오니까 좋네요. N형의 라디오 첫 방송. 첫 방송이라고 하나요, 그래도? 그쵸. 첫 송출? 첫 송출. 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래요? 마닐라 베이? 그럼 마닐라 베이 왔는데. 네, 베이 왔는데 석양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 석양을 보긴 힘들고 네, 그냥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버스에 탔어요. 무서워. 신기하다. If you wanna stop, take 집안이래요, 집안. 나름 재밌어요. 집안이? 아, 집안이. 섹시하게 탄 거 아니야? 아, 너무 마드마젤이었어. 섹시하게 탄 거 아니야? 오, 다 맞다. 이거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그냥 탄 거예요. 재밌어요. 저긴데. 가봐요. 나쁘지 않아요. 좀 있으면 제 라디오 시작해요. 음료 나오면 멘트 할 거예요. 이렇게 뒤지 느낌으로. 내 걸로 바뀌었어. 자, 저희가 마닐라에 와서 마닐라의 명소인 마닐라 베이를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고 꽤 어두워서 영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곧 애정의 첫 라디오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카페 왔습니다. 짠, 나랑 홍빈이도 듣고 있어. 고릴라 메시지도 보자. 이거 생방송 하는 것 같다. 이거. 새벽에 짓는 에러라니 신선한 조합이에요. 첫 라디오 감동이에요. 자리진 화이팅. 나를 놓치긴 싫어. 이상한가? 우리 노래가 이렇게 듣기 싫은 건 처음이야. 뭔가 빨리 끝나고 여기 하는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공감하게 되는데? 어? 공감하게 되는데? 어.
첫 번째 사연을 읽었는데 굉장히 어색함이 없고 잘해요. 알 거니까 이제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끄고 이제 들어가죠. 이곳은 망고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음료수도 망고를 시켰어요. 굉장히 뭔가 호텔에 있는 망고를 먹을 수 있는 신선하고 달고 진짜 좋던데요? 제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뭔가 잘하는데 좋습니다. 인정. 다른 멤버들은 멤버들이랑 원래 자기들끼리 잘 노니까 망고 썰고 먹고 뭐 레오 형 놀리고 이러고 있겠죠? 저희는 망고 주스를 먹었는데 어때요? 망고 주스? 맛있어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되게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이거 지금 그냥 스타벅스예요. 네, 저스트 스타벅스입니다.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스타벅스에 들어와서 N형의 첫 라디오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앉아있는데 아 N형이 그렇게 때렸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바닐라의 예쁜 모습 담아드리려고 했는데 N형이 그렇게 때렸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아니에요. 처음 온 곳이라 그런지 되게 뭐랄까 설렘이 있죠. 처음이라는 것은 그 첫 라디오에 처음 온적이 그래서 되게 좋고 아까 그리고 잠깐 모레에서 행사를 하나 했었는데 이때도 되게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함성 소리를 들어보니 내일 콘서트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열기와 진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저희가 못 왔던 곳인데도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내일이죠. 지금은 새벽이라서 오늘이긴 한데 오늘 공연 재밌게 할게요. 짧은 시간이지만 힐링하러 나와서 힐링 많이 하고 내일 그 다른 힐링들을 여러분들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네, 안녕. 지금까지 열쿠이 페이스트리. 안녕. 공연 화이팅. Chico assim, ô, tá ali. Já vai. Pai. É gauni, já é pra não. Eu vou ser. Gauni. Já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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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uni. 저랑 켄 형이 이렇게 공개해드리려고 생얼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생얼이 오늘 생얼로 벌써 이렇게 빅스 TV를 많이 찍고 있는데 뭔 자신감이죠. 지금 뭐 피부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좋아 피부 이 정도 좋은 거지. 얘도 괜찮은데 나 원래 아무것도 안 나거든. 오똑하겠지. 오우씨 대단하다. 그런 표정 다 알죠 아직. 몇 살이세요? 제가? 네. 세 살. 뭐야? 우와. 뭐지 뒤? 저 뭐지? 어메라헤엄 미녀도 미쳤네. 둥. 발가락 뭐야 저거? 둥. 둥. 아 힘들어. 아이고 발가락. 자기 전에 듣기에는 좀 너무 신날 수도 있어요. 가사를 한번 보여줘. 뜻 보여줘. 나 그래야지 춤추지. 캐랭 캐랭 It's not a lot that you've been saying. But I can tell from your body language. Okay, let's talk about it. 쫙쫙 About it. About it. Yeah. Say too much. You ain't gotta say too much. Body language. 뭐야 이게? Put your hands up. 손 뭐야? Put your hands up. Yeah. 이렇게 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똑똑하지. 우리 가만히 있고 카메라를 보는 거. 뮤직비디오.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돼. 천천히 해야 돼. Yeah. Yeah. Uh-huh. Kidding. Body language. You and me, we made a vow. Oh, 좋다, 잘 들어. For better or for worse. Worse.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it proves it's the way it hurts. Ah. 제가 불러줄게요. For months on end I had my doubts. Denying every tear.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But I know this still needs you her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Yeah. You've been so unfaithful. 여러분들도 잘 이해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저는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준비한 다음에 내일 여러분들 좋은 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거고요. 스타일러요 여러분들도. 잘 자요. 굿나잇. 잘 자요. 굿나잇. 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빅스 켄과 나비요. 듣기 좋은, 보기 좋은 카메라였습니다. 빅스TV요. 네, 여러분 하루를 잘 정리하시고 좋은 꿈 꾸길 바라요. Good night.